8시 40분 화계공원 직진터 내리막길이군요. 1.6km, 범골약수터가 0.1km, 빨래골공원 직진터가 1.6km, 대동문이 2km, 보흥문이 1.8km, 대동문이 더 머네. 이렇게 이제 화계사로 내려가는 길인데요. 굉장히 가파릅니다. 지금 계획상으로는 이제 대동문을 올라갔다가 저쪽 무슨 하우스 쪽으로 내려간 다음에 다시 냉골로 올라와서 이 능선 탄 다음에 이제 다시 쪽으로 내려가는 건데 이제 효과적으로 걸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일단 1차 목표가 이제 칼바이니까 네, 저기 표지판에 따르면 여기서 보흥문부터 가깝다. 그러니까 주능선에 도착한 다음에 보흥문 쪽이 더 가깝다는 얘기죠. 대동문까지 2km, 3km, 2km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칼바이가 얼마나 험하냐가 문제죠. 화계산 내려가는 길 보십시오. 여기 그런데 저쪽에 올라오는 길 어쩌지 모르겠다. 이거는 이런 길을 다시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. 이거 참. 예, 계속 가보겠습니다.